네,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볼 종목은 테스입니다. 최근에 반도체나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신고가를 뚫고 가는 가운데 테스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만 놓고 본다면 영업이익이 55억대로 전년비보다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하반기 국내 장비 투자에 일시적인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신기수주가 제한적이어서 상당히 우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말에 SK하이닉스 M15와 M16 신규 투자와 일부 삼성전자 유지보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제 SK하이닉스향 신규 장비 입고가 2022년 1분기 이후에 장비 입고가 본격적으로 신규 장비가 입고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는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시작될 것으로 본 상황입니다.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이 3,690억 원대, 영업이익은 672억대로 작년 대비 영업이익도 112%나 성장을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년에 삼성전자 신규 메모리 투자의 일부 지연을 가정하고도 SK하이닉스 M16 신규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가스 엣지 장비의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한다는 부분도 모멘텀이고요. 기존에 이제 PECVD 관련된 장비의 신규 막질 진입 등의 수혜로 매출액이 3,77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722억 원대로 아마 최대 실적을 또다시 갱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기대보다 이제 빠르게 지금 메모리 업황 반등이 진행된다면 일정 부분 삼성전자 평택3 투자 가속화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의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실적 성장 가능성도 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메모리 가격 하락 반전에 따른 내년에 삼성전자 신규 투자 축소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약간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 SK하이닉스 신규 투자 확대가 이제 본격화되고 기존 장비의 파운드리 진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막질 장비 공급 등의 이슈가 있으면서 실적은 아마 올해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렸듯이 내년 실적은 또다시 올해 실적의 최대치를 다시 경신하면서 우상향 그림이 그려진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 PER 밸류에이션은 9배에서 10배 사이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실적 기준이면 9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반도체 장비의 재평가가 발생할 것을 판단된다는 점에서 테스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테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코스피 지수는 지금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3,000선을 회복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오늘하고 내일까지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물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총 1조 이상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개인들이 최근에 매도세가 결국 양도세 관련된 매도 관련된 물량이 좀 있다는 점은 우리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너무 그에 따라서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매도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겠죠. 전체적으로 내년 코스피는 반도체가 영업이익이 28%가량을 차지하면서 여전히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내년 이익 하향 조정이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그림도 크게 빠질 자리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를 본다면 지금 주가 레벨이 부담스럽지 않은 업종들로 본다면 결국은 내년에 이익 영향력이 확대되는 업종이 시클컬 업종 중에서는 조선 업종이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유통, 호텔, 레저, 화장품 등 리오프닝 관련주가 내년에 영업이익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저점 비중 확대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적 영업이익 규모가 큰 업종은 역시 자동차입니다. 2022년 이익 기여도가 7.9%가 예상되고 있고 최근에 현대 기아차가 확연하게 전기차 어떤 회사로서의 변화를 확실한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현대 기아차라든지 만도 이런 종목들 현대 위아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에 관련된 기대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시장에 높은 관심이 높은 소프트웨어와 미디어 이런 쪽도 역시나 최근에 강세로 자리 잡는다는 점에서는 중장기적 입장에서 비중 확대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나올 수는 있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내년에는 조선 유통 전기차 업종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